비교서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예. 뭐 준비했던 대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만족스럽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전반에 특히 부족했던 부분이 좀 숙제로 계속 남을 것 같고요. 가브리엘 선수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수들 스트라이커에 대한 조합이 조금 더 고민인 것 같습니다. 그 조합을 좀 잘 빨리 찾아야지 예, 득점력이 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무승부는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않고요. 하지만 그 뭐 저희가 실점을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예, 만족스럽습니다. 네, 제가 봐도 그 두 선수들이 있으면서 조금 기동력이 많이 좋아졌고요.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옵션이 많이 생겨서 뭐 미드필더를 세 명을 둘지 두 명으로 둘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술적인 변화에서도 예,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예, 팀적으로는 예, 많이 좋습니다. 일단 상태는 조금 예, 한 달 정도의 치료가 요하는 예, 부상으로 나왔었는데 조금 치료를 잘하고 선수 의지도 강해서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광주전에 뭐 베스트는 아니라도 어떻게든 조금 뭐 후반이라도 뭐 후보로 뛸 수 있을지는 좀 이제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훈련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수비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시했던 게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비를 하자는 생각으로 훈련을 했고요. 일단 실점이 없어야지 저희가 한 골을 놓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점률을 좀 많이 줄이자 다 같이 수비하는 데 좀 더 힘쓰자 그리고 나서 공격을 또 공격이 부족하면 공격하는 데 또 노력을 하자 좀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던 게 일단 지금까지 두 경기에 무실점을 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.